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법률 문제는요. 아이가 몰래 판 물건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허락 없이 집안의 물건이나 뭐 부모의 물건을 몰래 팔았다. 뭐 팔았으니까 소유권이 타인에게 간 거라 볼 수도 있겠는데 아이가 뭐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아이가 몰래 판 물건 돌려받을 수 있을까? OX판 들어주십시오. 네, 김보람 변호사님 오 들어주셨고요. 이성훈 변호사님 오 들어주셨네요. 두 분 이제 또 부모시니까 혹시 뭐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설마 있으신가요? 저는 다행히 아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예. 물건을 팔 능력이 없어서 없습니다. 아직은 없으시고 네. 이 변호사님은 혹시 뭐 모르고 아이가 이런 일을 혹시 했다든지 이런 경험 글쎄요 있으신지. 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 들어주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보람 변호사님 오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예. 이제 매매 계약을 다시 이제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제 저는 반대 매수인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예.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은 자기 소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한데 매매 계약 자체는 이제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아도 매매 계약 자체는 이제 유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담보 책임만 문제가 되게 되는데 아이가 부모의 물건을 팔고 매수인에게 인도를 했다면 이제 매수인 측에서 는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제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제 담보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네. 반대 입장을 설명을 해주셨고 네. 이성훈 변호사님 답변 들어볼까요? 예, 예. 저는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네.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물건을 아이가 허락도 없이 이제 임의로 팔아버린 경우가 되는데요. 네.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봐야 되겠죠. 뭐 예. 성년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아이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 지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서 우리 민법은 이런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이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 법정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가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행위는 이제 매매 계약으로서 일종의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 법률 행위를 취소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두 분께 정말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이렇게 물건을 교환하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정말 심각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한 것 같습니다. 택배 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택배 거래를 하면 상대방이 또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거래를 했어도 뭐 당연히 돌려줘야겠죠? 네, 택배 거래라고 해도 동일하게 이제 뭐 미성년자 계약 취소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성년인 것처럼 뭐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거래 상대방을 속였다면 이제 취소하는 것이 조금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런 일들이 또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법으로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뭐 돌려주지 않거나 그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예, 뭐 팔아버렸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좋은 말로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는 네.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가액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찌됐든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예. 말씀이시고요. 또 반대로 미성년자 아이가 뭐 용돈을 모아서 물건을 사왔다. 뭐 그래도 그 부모가 거래를 해지하고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소액의 작은 것들 같은까지는 뭐 어느 정도 뭐 용돈을 줬기 때문에 용인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규모가 좀 커지거나 하면 이것도 이제 다시 취소를 하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다 돌려받을 수가 네. 있네요. 미성년 자녀가 뭔가를 사왔을 네. 때는. 사실 또 엄밀히 따지면 또 절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가 이 자식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긴 하지만 버릇을 고쳐놓겠다 해서 네. 경찰에 신고해서 뭐 처벌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예, 그 법원 중에 예. 그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집안의 일에 관해서 예. 법이 일일이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하자라는 취지인데요. 예. 같은 취지에서 우리 형법에는 친족 상도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족, 그러니까 가족 간의 범죄, 그 중에서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모와 아이는 직계 혈족 관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재산 범죄, 뭐 절도나 횡령 같은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에 따라서 형의 처벌이 면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아마 이런 부모님은 안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우선 관련해서 법적으로 짚어봤고요. 결론을 내리자면 아이가 몰래 판 물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